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선일 원장입니다. 주근깨 굉장히 많은 질환이죠.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자외선이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생깁니다. 빨리 생기면 10세 이전에도 생깁니다. 초등학교 때 이미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. 저희가 이제 주근깨가 있는데 진료를 오시면은 제가 본인한테 항상 물어봅니다.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이죠. 본인이 이제 주근깨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가? 별로 안 쓰인다 그러면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연령대에 이제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고 별 문제도 없는데요.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미용 치료를 일찍 가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주근깨 때문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.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든가 친구들이 자꾸 지적을 해서 위축이 된다면 치료를 권해드립니다. 주근깨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요. 한 번, 두 번, 어쩌다 세 번 정도의 치료 횟수로 말끔하게 없앨 수 있겠습니다. 자, 주근깨를 없앤 다음에 재발을 다시는 안 할까요? 자, 햇빛을 계속적으로 본다면 다시 생깁니다. 물론 없어진 것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. 다른 부위에서 아니면 같은 부위에서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. 기본이 이제 유전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해서 특이하게 반응하는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항상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. 치료받는 학생 본인한테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시켜서 본인이 치료 후에도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, 그리고 다시 재발한다면 나중에 추가 치료가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. 중깨 치료는 굉장히 안전하고 또 표면의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흉터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. 따라서 10대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민을 하고 또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찍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